북한강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맨 서쪽에 있는 약 1.5km 해식절벽과 바닷가를 말합니다. 옛 수군의 근거지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전라 우수영 관하의 격포진이 있던 곳입니다. 채스껑이란 이름은 중국 당나라의 이태백이 배를 타고 술을 마시다가 강물에 뜬 발을 잡으려다 빠져 죽었다는 중국의 채석강과 흑사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. 채석강은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 겹겹이 쌓인 층암 절벽이 펼쳐져 있으며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파도와 바람에 깎이고 베어 만들어진 신비의 절경을 자랑합니다. 채석강은 하루에 단 두 번 바다가 잠시 길을 내어주는데요. 길이 열리면 7천만 년 전 백악기 시대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.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깎인 시간이 층층이 기록된 풍경을 바라보며 바위처럼 느리지만 단단한 변화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.